이 체중 감량이 그냥 1, 2kg가 아니라 내 체중의 10%만 감량을 해도 갱년기 증상이 20%나 개선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고요. 네. 아, 난 10%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5% 내지는 7%만 감량을 해도 예를 들면 이제 내가 60kg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한 4kg만 감량을 해도 갱년기 증상이 별다른 다른 그 약을 쓰지 않아도 훨씬 더 개선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맞아. 네. 몸이 가벼우면은 좀 기분이 업되고 좀 그래. 근데 몸이 무겁고 배가 막 나오고 그러면은 자꾸 처지고 맞아요. 더 우울하고 더 갱년기 증세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두 번째 핵심은요? 네. 또 갱년기를 현명하게 보낼 수 있는 제가 두 번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찜질방을 좀 피해라. 폐경이 되고 나면 이제 뭐 이런 데만 찌고 이런 데는 얇아지면서 이 관절통 네네, 같은 네네. 게 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다들 찜질방 가서 이렇게 지진다고 표현을 맞아. 하죠. 좋아하시죠. 지지고 뭐 땀내면서 이렇게 관절에 좋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관절이나 근육만 따지고 보면 그 증상 완화에는 도움이 되는데 우리 혈관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혈관이 만약에 그렇게 사우나라든가 찜질방 같은 곳에 고온, 따뜻한 곳에서 오랫동안 노출이 되다 보면 수축 조절력을 잃게 돼요. 그렇게 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증상이 좀 얼굴 같은 데가 모세혈관이 확 늘어나면서 항상 붉게 네. 벌거져 있는 것들. 네네. 항상 별 이유 없이 빨간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 수축 조절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찜질방을 좀 피해 주시면 이런 것들을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고카페인 음료 같은 것들을 좀 피해 주시고 평소에 집안 온도도 좀 낮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갱년기에 계신 분들은 음식 중에서도 그 유방암의 위험성이 없으면서 식물성 여성 그 에스트로겐이 많은 그런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암도 그렇고 관절병도 그렇고 혈압도 그렇고 결국은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결국은 너무 살찌지 않게 먹는 건데 음식도 다 기름기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젊었을 때는 삼겹살도 많이 먹어야 에너지가 많이 생겨요. 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1g에 4칼로리뿐이 안 생기는데 지방질은 9칼로리가 생기거든요. 이게 이 젊어서는 그런 거 많이 드셔도 되는데 갱년기가 되면은 그 너무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은 이게 결국은 살이 찌고 나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은 관절통도 생기고 심장병도 생기고 혈관이 찌꺼기가 생기고 그리고 결국 암의 원인 중에 제일 많은 게 음식이라고 그랬잖아요.